여러분의 플레이리스트에 들어있는 그 음악, 가사도 모르고 따라 불렀던 그 노래, 그 노래의 정확한 뜻을 알아보기 위해 이 쇼는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알아볼 노래는 흑인들의 비틀즈, 미국의 가족 래퍼, 미고스의 Walk It, Talk It입니다. Walk it like I talk it. Walk it. Walk it like I talk it. Walk it. Walk it like I talk it. Woo. Walk it like I talk it. Hey. Walk it like I talk it. Walk it. Walk it like I talk it. Walk it. Walk it like I talk it. Walk it. Walk it like I talk it. Woo. Walk it like I talk it. 이 노래는 후기자 제목부터가 관용구의 하나인데, 너가 말한 것처럼 행동해라. 말로만 떠들지 말고 행동으로 직접 보여줘라. 이런 뜻입니다. Heard you living in a mansion and all your raps though, but your shit look like the trap on his Google Maps though. Heard you living in a mansion in all your raps though, but your shit look like the trap on this Google Maps though. 네 랩 가사에서는 네가 저택에 살고 있다고 했는데, 구글 지도에서 보니까 너네 집 존나 안 좋은 동네에 있더라. 여기서 trap이란 단어는 애틀랜타의 빈민가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꼭 애틀랜타뿐만 아니라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빈민가를 트랩이라고 하죠. 한국에서는 이와 같은 표현을 보통 게토, 할렘이라고 표현하는데, 할렘은 뉴욕에 있는 동네 자체 이름이고, 지금은 땅값도 많이 오르고 게토를 대변할 만한 동네가 아니기 때문에 알아두면 좋겠죠. 오늘의 슬랭 역시 트랩입니다. Name ringing like a Migo trap phone. Trap이란 단어는 다양한 뜻으로 쓰이는데, 먼저 미고스로 대표되는 trap music, 그리고 이 가사에 나오는 trap phone은 범죄 행위에 자주 쓰이는 일회용 전화기를 뜻합니다. 범죄에 쓰이는 전화기가 계속해서 벨이 울리는 것처럼 내 이름도 계속해서 들려온다. 여기, 저기, 들리, 늦네, 이름. The Mills. 그러면 다음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